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속속 들여다보는 프로들 스마프. 안녕하세요, 스마프의 스마패티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마프 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투덜이 스마프 이프로입니다. 예,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아, 저희가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40대 스마프 얘기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똘똘이와 투덜이와 함께 네. 제가 다행인 건 가운데 스마패티가 있다는 거. 제가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프는 매주 한 기업씩 골라서 그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모두 다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그래서 스마프죠? 네. 아,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네. 성장 이전에. 거의 뭐 이 정도 규모로 앞으로 쭉 할 거니까 음흠. 대규모로 모으는 게 네. 처음이 아닐까? 스타트업들을 처음이라는 거. 예예. 예. 네. 아마 훌륭한 기업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스타트업만 모시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스타트업을 발굴한 분들도 모셔서. 오. 그 진짜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합을 모시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 스타트업 대표님보다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더 부럽습니다. 스타트업을 먼저 발견해서 투자하고 사실은 일은 안 하는. 아, 일 안 하는. 잘하고 있어. 참 좋은 직업이다.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럽다. 우리가 흔히 뭐 VC 하던 그쪽. 네, 벤처 캐피탈 심사요. 아, 예. 예. 네. 그분도 나오시는 거죠? 네,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왜 이 기업을 선택했고 어떤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 기업이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모시는 분들이. 그렇죠. 워낙 커서? 네. 워낙 커서. 워낙 커서. 오늘 굉장한 그렇지. 분을 모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오늘 일이기 때문에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그 두 분 바로 소개해볼까요? 네, 우리 버즈빌의 이관우 대표님 그리고 컴퍼니 K파트너스의 변준영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형제처럼 생기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이야. 두 분이 동갑이시래요. 네, 세상에. 네. 어떤 분이 심사역, 어떤 분이 피심사역이었어요? 아, 네, 제가 그 버즈빌에 투자하게 된 컴퍼니 K파트너스 변준영입니다. 네. 아, 컴퍼니 K파트너스의 네. 변준영입니다. 변준영 부사장님. 네. 네. 그리고 아, 왼쪽에 약간 때깔 네. 빛나시는 분. 네, 죄송합니다. 이관우 대표님. 네, 창업자분들은 좀 이렇게 바짝바짝 네. 하시는 아, 긴장하거든요. 아. 항상. 직원들하고도 항상 얼굴 대해야 되고. 네. 사실은 창업자 내지는 대표이사가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울해하는 순간 그 직원들은 막 이제 잡코리아 이런 데다 찾아봐.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의 뭐 다음 주에 구글 인수할 것 같은 아, 네. 그런 표정을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네. 빛나시구나. 예.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 버즈빌이 어떤 회사인지 네. 굉장히 큰 회사인데 우리가 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버즈빌은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 회사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B2B2C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은 아마도 저희 서비스를 써보셨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를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뭐 통신사, 이동통신 3사의 뭐 멤버십 포인트 그리고 뭐 롯데 L포인트, 뭐 신세계 뭐 SSG 포인트라든지 뭐 CJ1, 그다음에 뭐 SPC 그룹의 해피 포인트. 네. 그리고 뭐 은행 쪽에 뭐 하나 멤버스, 신한판, 뭐 리브메이트 이런 앱들에 보면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에 광고를 보면 유저가 리워드 혜택을 얻게끔 이제 설계를 한 그 모듈을 저희가 그 대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서비스에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은 그런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 가끔 팝업이 뜨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이만 보겠습니다. 네. 일주일간은 그만 보겠습니다. 네네. 요 팝업이 버즈빌 네.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뭐 그 부분도 뭐 저희의 광고 중에 하나의 영역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앱 안에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컨텐츠 사이에 녹아드는 페이스북 써보시면 페이스북 안에
컨텐츠 사이사이에 거의 컨텐츠 쓰럽게 나오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아, 알아요. 애매하게 녹아있죠. 네네. 예. 모양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 예. 그런 네이티브 광고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는 팝업. 인터스티셜이라고 하는데 팝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앱 안에서뿐만 아니라 앱 밖에 잠금화면이라든지 또는 홈화면에 이렇게 플로팅으로 동그랗게 뜨게끔 해서 다양한 지면에서 광고를 제공하는데 기존 광고와 다른 점은 이제 리워드를 유저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나 멤버스다. 그다음에 네. 하나 멤버스 안에 광고를 볼 때마다 저한테 하나 멤버스 포인트가 계속 쌓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하나 멤버스에서는 현금으로도 바꿔주고요. 또는 다른 포인트로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뭐 오케이 캐시백이면 오케이 캐시백의 포인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국내 거의 모든 포인트를 가진 회사들과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들을 굉장히 귀찮게 네. 또 때로는 구차하게 네. 이거 한 달 안 보긴 없냐 네. 네. 오늘도 많이 끊은 것 같은데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나를 네. 귀찮게 하는 게 뭔가 했더니 저기 저 회사였네 네. 네. 그러면서도 많은 혜택을 또 유저들에게 돌려주니까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누르면 포인트가 생겼었어요? 네네. 포인트가 있는 앱에서 광고들을 보시면 뭐 우측 상단에 이렇게 뭐 1포인트 이렇게 2포인트 뭐 이런 그 동전 모양으로 붙어 있고요. 그런 광고들을 보시면 이제 쌓이는데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옛날에 생각해 보면 사전도 저희가 돈을 주고 두산 대백과를 샀었고 네. 뉴스도 돈을 주고 뉴스를 봤었는데 온라인으로 오면서 지금은 네이버에서나 뭐 어떤 이런 데서 다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누군가 광고주들이 돈을 페잉을 했기 때문에 서버비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저희 광고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드블럭 막 해서 꺼버리고 네네 정보 동의하라면 정보 동의하지 않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돼서 광고가 싹 다 사라지면 과연 이 생태계가 운영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 유저가 돈을 내거나 또는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다만 애드블럭을 쓸 정도로 광고를 싫어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러한 그 광고를 보는 거에 대한 효용을 유저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드리자. 아, 리워드를 주자. 네, 예. 그럼으로써 가능하면 좀 거부감이 덜한 광고를 제공하면서 혜택도 드리면 훨씬 더 이 생태계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광고 한번 보면 얼마 주는데요? 보통 광고를 한번 볼 때는 1원에서 5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이제 아, 애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앱을 다운 받는다거나 또는 뭐 금융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보를 동일하거나 이러면 많게는 뭐 만 원까지도 쌓이는. 근데 이제 한 달로 놓고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노출형 광고만 봐도 거의 한 4-5천 원 정도 쌓을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는 유저들은 10만 원 넘게 가져가시는 유저들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껐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돌아오죠? 네, 그러면 아마 안 쌓이실 것 같습니다. 다시 켜주시면 안 돼요? 네. 잘 보시니까. 이 정도는 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심사역님한테도 한번 질문 드릴 텐데 네. 처음에 버즈비를 투자하게 된 투자 또는 뭐 발굴하게 된 계기 이유가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발굴하게 된 계기는 평범한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버즈비를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 15억 정도가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하는 룸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삼성벤처 투자에서 그 15억을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그 내부에서 이제 반대가 있어서 결국 투자를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벤처 투자 쪽에서 저희 회사로 버즈비를 소개해 주셔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남의 과정은 뭐 이렇게 평범하고 순탄했는데 이제 그 15억을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 말고도 또 버즈비를 검토하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IR을 듣고 그리고 아, 이 회사를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버즈비 IR을 하고 제가 그날 바로 저녁 약속을 이제 이건 대표에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 오늘 같이 저녁을 먹으면 안 되겠냐. 근데 다행히도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오전 9시가 다른 회사에서 IR을 한 그러니까 꽤 아주 큰 벤처 캐피탈 A사에서 이제 IR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쟁자 IR이란 거죠. 뭐 15억이니까 두 회사가 나눠서 하기는 어려운 그 다음 날 아침 9시 IR도 예정이 있었다는 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을 붙이신 거 아니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알게 됐죠. 30분 후에 이 전세집 보러 오는 또 나가요. 어떻게 뭐 결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보세요? 아, 급하게 나간다고? 지금 오신다고? 이런 거. 물론 뭐 그렇지만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뭐 사실이 맞았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을 했는데 뭐 그날 저녁에서 있었던 일을 이광 대표님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사실 네. 그 VC
기업과 창업자 간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그 A사가 굉장히 큰 곳이었고 실질적으로 리딩했던 VC 쪽에서는 그 A사 쪽을 거의 생각을 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4시에 IR을 하고 갑자기 회사로 돌아왔는데 6시에 저녁 먹자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나갔죠. 그랬더니 1차 해물탕집이었는데 해물탕 안주가 나오기 전에 이미 3병을 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네, 그날 작정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안주가 나오기 전에 3병을 먹고 1차에서 거의 한 6, 7병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IR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초면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동갑이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 헤드락을 걸면서 아 친구 아니냐 이러면서 그날 또 2차를 가서 한 잔 더 하고 마지막에는 보드카를 또 새벽까지 이제 먹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내일 IR 하지 말라고. 네, 아직 하지 말라는 건데 새벽 2시쯤에 제가 화장실을 도망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 컴퍼니 K의 확답을 받고 내일은 뭐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서 그냥 확정을 지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때 도망을 가도 어차피 승산이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가서 야 친구 아니가 하면서 거의 그냥 확정을 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6시부터 계속 마시신 거예요? 네, 계속 먹고 새벽 4시쯤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날 뭐 샤워기 물 틀어놓고 이러고 있다가 바로 IR을 하러 갔는데 굉장히 이 정도로 투자를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좋은 딜들을 많이 발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막판에 술로 먹여서 투자를 불공정거래 아니세요? 네, 원래 이제 좋은 기업들은 좋은 스타트업들은 그 VC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스타트업일수록 VC들이 줄을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히려 부탁을 드려서 투자를 저희로부터 받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3프로TV도 그런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는 또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 약속 비어 있으시죠? 저는 뭐 계속 비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러면 내일 아예 일정도 없어. 말끝을 흐리시는 것 같은데 당장 없지 않나요?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점을 딱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VC가 벤처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요인은 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벤처 투자는 제 생각에는 팀인 것 같거든요. 팀이요? 네, 팀. 인력? 네, 창업팀. 사장님? 네. 근데 그 임직원들? 친구들. 근데 팀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팀을 구성하는 90%는 저는 대표이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리더가 있어야 이제 그 리더를 믿고 많은 좋은 분들이 또 회사에 합류해서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표님을 이제 처음 이제 만나 뵀을 때부터 이분은 해물탕집에서 해물탕집에서는 이제 술을 마시면서 더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 전에 이제 처음 뭐 미팅하고 이 회사의 투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투자하고 싶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연쇄 창업자시고 데일리픽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팀원의 그 매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팀원을 실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뭐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버즈빌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회사를 빨리 성장시켜 오고 계셨고요. 사업 모델은 별로였고 사람은 뭐 좀 그만하더라.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가장 중요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또 창업을 하면 당연히 그 창업한 아이템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말이 되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버즈빌이 하고자 했던 현재 하고 있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은 뭐 모바일 광고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충분히 그 성장이 예상되는 이제 사업이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투자했을 때가 2015년도니까 7년이 가까이 돼가는데요. 2015년도 연매출은 100억이 좀 안 됐어요. 98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 작년 연간 매출이 950억 정도 되니까 이제 6년 2015년 대비 2021년 기준의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6년 동안 10배 정도의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산업이 성장했고 그 산업 내에서 이제 버즈빌은 뭐 그냥 단독 앱을 출시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 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면들의 본인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도 모르게 광고를 보도록 하는 이제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투자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OKCashback이라는 포인트 사업자 하나만 버즈빌의 플랫폼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에서 워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뭐 판단과 논란의 여지는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이건우 대표라면 충분히 그 OKCashback에서 시작해서 뭐 CJ1이나
엘포인트나 하나메모스 같이 다양한 포인트 사업자들을 설득해 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는 그렇게 이제 잘 통합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압도적인 선두 사업자이고 사실 2등이 이제 따라가기는 이미 초격차가 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뭐 일본이나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까지도 그 익스펜션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라인과 같은 사업자도 제휴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컴퍼니 K 파트너스도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분이 됐으니까 네. 10배 상승했다고요? 네. 주액이? 네네. 오 그러면은 좀 짭짤하시겠어요? 뭐 저희도 이제 사실 네 번에 걸쳐서 154억 원을 버즈빌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처음 예. 투자한 이제 투자금은 15억이니까 뭐 그때 이제 10배 상승이 기대되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이제 처음 투자한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상승을 했겠지만 그 뒤로도 계속 저희가 꾸준히 투자해서 현재 저희가 버즈빌의 지분을 14% 가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관 중에는 최대 투자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버즈빌이 이제 저희가 희망하는 밸류 정도로 상장이 되면 저희도 뭐 굉장히 큰 대박 나시는 겁니까? 규모의 엑시시 가능하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헤드락을 발견했지. 얼마짜리 헤드락을 공부? 새벽 4시까지 그 술을 이제 같이 마셨던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네. 대표가 술을 잘 마셔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까? 스타트업을 하려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술을 잘 마시면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내부에 있는 임직원부터 멀리는 뭐 투자자나 또는 광고주와 같은 이제 외부 파트너들까지 만나야 되는데 그분들의 이제 취향이 다양할 것이고 근데 그중에는 어쨌든 또 마음을 얻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유한한데 뭐 1년 동안 매일 보면 당연히 친해지겠죠.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친해져서 이제 또 서로가 많은 비전과 케미스트리를 나눠야 되는 사이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래프냐 그거 들으면서 끄덕끄덕 그렇지. 내가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의 투자 성공 노하우가 술이다. 네. 술만은 아니고 술을 먹지만 또 와이프의 사랑을 받는 그걸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동시에 가능해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와이프의 사랑이요? 네, 와이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술을 자먹는다는 거는 영업도 잘하지만 그만큼 가정적이고. 또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한다 이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네. 아니죠. 와이프님께는 그 금융적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 제가 당신 술 먹어 안 됐다. 더 먹어 더 먹어. 아 제가 조금 내일도 먹어. 조금 첨언을 드리면 사실 그 대표이사라는 직업이 이제 임직원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본인의 이제 실제 성향이 회사 내에서는 더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다 대부분 젠틀하고 나이스하겠지만 이제 사실 회사 내에서는 또 어떤 대표님들은 또 좀 심하게 뭐 소위 과거에는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와이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의 막 안 좋은 모습, 뭐 별로인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마저도 또 그 창업자이자 대표를 뭐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주변에 있는 임직원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까. 이관우 대표님 생각이... 아내분께서 이 대표님을 사랑하시는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페이스북에 뭐 가끔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달다. 아니 뭐 대신 아 그만 통화해봤어요. 이런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일수록 그런 SNS는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통화도 해봤고요. 네, 근데 걸어가면서 술 먹다가 전화하면 보통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 바꿔라고 해서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고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와이프가 준영 형이랑 술 먹어 이러면 그냥 약간 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까지도 사실 케어를 하는 그런 VC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부사장님 만약에 이관우 대표님이 엑시트를 만약에 하시고 네. 한두 달 쉬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 이거 할래 라고 또 다른 창업을 했다고 했을 때 네. 이거 어떤 창업에 대한 내용을 보지도 않고 네. 초기 투자를 요청했다. 무조건 하죠. 무조건 하십니까? 네. 네. 어떤 사업을 하든 상관없이 하죠. 편의점 하나 됐어요. 네, 저희가 약간 이제 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삼성이 투자 안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됐지만 이제 같이 사석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창업하든 투자하겠다. 대신에 유니콘이 돼서 나의 LP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VC도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을 키우자. 이건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뭐 리드라든지 뭐 원티드라든지
이제 그런 멤버들하고 사석에서 LP가 되어달라. 근데 다른 어떠한 투자사 대표님의 어떤 푸시보다도 네. 무서운 푸시입니다. 오. LP가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박현 씨가 방송 끝나면 네. 삼성 벤처스에 전화해서 네. 그때 왜 투자 안 했느냐고. 아 제가 네. 알아봤지 않습니까? 아니 술을 먹이고 보내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업 모델이 뭐 사실은 앱 안에 빈 공간에 광고주를 연결해 준 거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죠. 네네. 근데 OK 캐시백이든 뭐 CJ 뭐 포인트든 그냥 광고주한테 본인이 가서 광고 실을래 하든가. 네네. 아니면 중간에 광고 대행사들이 꽤 있으니까 이 광고 안에다가 좀 모아 오세요 하면 이 회사 말고도 해줄 수 있는 회사 많을 것 같은데. 네. 왜 이 대표님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살아남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많은 앱들이 광고를 하지만 CJ1이든 롯데든 그 대기업들한테 광고는 푼돈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광고를 안 했던 파트너들입니다. 아 앱에? 네. 근데 멋있는 분들이네. 네. 그리고 사실 뭐 몇 조를 버시는데 뭐 백화점에서 버시는데 굳이 여기에서 지금도 저희가 포인트 드리면 롯데 같은 경우는 남기지 않으시고 다 유저한테 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광고를 통한 수익도 중요하지만 유저들한테 지속적으로 포인트를 얻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유저들이 락인 되게끔 계속 그 앱을 쓰게끔 만드는 게 사실 키이고요. 근데 이게 일반 광고들은 직접 뭐 영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미 셀러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를 유저한테 줄 수 있게끔 광고를 설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들한테 줄 만큼의 어떤 광고 수익으로 더 많은 그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타겟팅도 필요하고 저희가 뭐 AI를 이용해서 뭐 다이나믹 리워드라고 해서 유저가 반응하는 리워드가 얼마인지 어느 시점에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제공하다 보니까 본업도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건 너희한테 맡길래 방금 설명하신 그 설명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아,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포인트를 어제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몇 시간 이내에 줬을 때 반응할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1포인트에 반응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는 액션을 좀 더 깊게 하셨을 때 100포인트에 반응을 하시는 유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포인트를 혜택을 줘야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AI로 이제 맞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위 기업이 직접 개발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요 시점에 이런 포인트를 하나 거시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잠금화면이라든지 팝이라든지 이런 걸 다 특허를 내어놨고요. 실제 예전에 이제 그 옐로우 모바일의 쿠차라는 서비스가 저희랑 한 3개월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는 저희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 막 얘기를 하시다가 뒤에서 직접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3개월 동안 정보를 많이 드렸는데 이걸 직접 개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이제 분쟁을 했었는데 실제 그 분쟁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서 현재는 저희 모듈을 쓰시는 파트너가 돼서 끈끈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뭐 특허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직접 개발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도 하고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그 리워드를 주는 형태로 B2B2C라는 회사는 전 세계 저희밖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은 리워드 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그 이 광고 솔루션을 그냥 딱 모듈을 끼우면 바로 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회사는 뭐 저희밖에 없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 인구가 이 앱을 쓰고 있나요? 이 서비스를 쓰고 있나요? 네, 사실 저희 파트너가 국내에만 해도 80개가 넘고요. 이동통신 3사, 뭐 유통회사를 다 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2천만에서 2,400만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저희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분들은 3, 40대 남성분들입니다. 뭐 어디 가서도 포인트 적립 안 하시는 분들이 처음 알았죠. 네, 40, 40대 남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비중이 한 60%고 30, 40대 남성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거에 구차한 거 너무 힘들어요. 야 이거 자꾸 떠져. 1년 안 보기 없나? 뭐 이런 네, 거 이렇게 찾아보고. 맞아요. 근데 저희가 투자자들이 대부분 30, 40대 남성분들이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IR을 하거나 이게 참 설득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기부터 봐주셔서 너무 좋은 감사해요. 좋은 질문 하시죠. 야 이거 누가 그거 한다고 보겠어. 그런 거죠. 아니 뭐 이제 저희가 사실 밥을 더현대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제 먹고 나서 H 포인트 적립을 이제 네. 물어볼 때 뭐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사실 뭔가 물건을 살 때 어쨌든 현대백화점 상품권 누군가가 주시면은 그래도 현대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맞지. 이게 뭐 꼭 이제 남성 비중이 적립하는 분들이 좀 적어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이제 보편적인 그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이제 포인트를 적립하시고 그를 통한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아까 전에 그 80개 회사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장기적으로 국내 뭐 국외 해외 포함해서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시나요? 저희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멤버십 포인트가 있는 앱들에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네이버 페이 포인트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현금처럼 쓰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쌓으면 바로 또 그 기프티콘이나 뭐 캐시아웃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기도 해서 현재는 포인트가 없는 앱들도 저희 모듈을 다 붙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앱에 저희를 붙이겠다라는 게 저희 어떤 목표이고요. 앱 포인트를 주던지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유니버셜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현금과 같이 쓰이는 뭐 카카오페이 포인트나 네이버 페이 포인트. 네이버는 실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 또 뭐 사실 요즘 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로 또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영역을 계속 확대해가고 국가도 더 확대해가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누르면 비트코인 주는 겁니까? 네, 실제 코인을 주는 저희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보통 뭐 일 매출이 100배가 뛴 적이 있더라고요. 그날 이 갑자기 파트너가 왜 이렇게 뛰었지라고 봤더니 그날 그 코인이 이게 상한가니까 다들 막 100배 저희 매출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드라마틱한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 기업이 지금 얼마 정도 평가를 받고 있냐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뭐 객관적인 수치는 안 나왔겠지만 뭐 마지막 투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서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 궁금하고. 네, 저희가 뭐 마지막 투자를 받은 지가 이미 한 2년 정도 되어가지고 현재 뭐 조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기대값. 대표님 이걸 기대하신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초에 상장을 예정에 하고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상장.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관사에서는 굉장히 뭐 네, 그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넥스트 유니콘 뭐 이런 타이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근데 그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넥스트 유니콘에서 이미 마음이 화가 났어요. 네. 돈은 얼마나 그럼 이익은 얼마나 나세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아까 95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예. 작년. 작년이고 올해는 한 1500억 이상 할 거로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익은 꾸준히 이익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광고주들은 어느 매체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제3자의 툴로 서드 파티 트래킹 툴로 효율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속적인 좀 투자를 해서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뭐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승자 독식의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좀 대투자를 하고 있는 식으로. 상태입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컴퍼니 K 파트너스에서 네. 제가 알기에 버즈빌 말고도 네.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모바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직방에 투자한 투자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자책부터 웹툰, 웹소설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유통하고 있는 리디에도 저희가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제 MCN 사업을 하고 있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도 저희가 주요 투자. 샌드박이요? 네네네. 시카님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예, 예. 명품 커머스 시장에서 1등 회사인 이제 발란에도 저희가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서 향후에 웹3 시장에서 이제 큰 또 쉐어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차이라는 회사에 저희가 또 많이 투자를 해왔고요. 그 외에도 뭐 원티드랩이라고 이제 채용 시장에서 네, 어쨌든 알고. 모바일 베이스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상장까지 했었고 그리고 프리랜서를 연결시켜주는 크몽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등 플랫폼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해왔고요. 뭐 향후에도 그런 회사들을 계속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즈빌에 투자할 때 네. 뭐가 제일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회사는 뭐 창창하네 이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비교적 초기 회사였으니까 이제
사실은 팀과 그리고 이제 시장의 성장 예. 그리고 회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비전에 베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실제로 엑세큐션 되고 그때는 오케이캐시에 하나만 쓰고 있었으니까 이게 80개나 되는 다른 포인트 사업자들이 실제 설득이 될까? 라는 것에 대한 뭐 걱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그 물론 지금 연쇄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지금 버즈빌은 사실은 창업하고 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었을 테니까 사람도 많이 알고 창업이 쉬웠을 것 같은데 맨 처음 창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금도 없고 네.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고 네. 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좀 성공을 하셨나요? 일단 지금은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 당시만 해도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합숙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우와. 저희 집에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누구랑 합숙을 하나요? 그 초기 파운더들하고 합숙을 합니다. 아, 팀원들? 네, 팀원들하고 오. 합숙을 해서 뭐 대부분 또 주주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합숙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항상 편의점 가서 맥주 놓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하고 또 이제 아이돌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게끔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개발 런칭할 때가 되면 이 시간조차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 하나에다가 여자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끼리 좀 놀게끔 여기서 있어라 우리 조금 이따 나갈 거야 하면서 저희는 개발을 너무 하고 싫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이런 남자 어떻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고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이제 주 52시간 이런 거 10년 전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보면 합숙하면서 뭐 최근에 저희 투자한 20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무박 3일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금토일을 잠도 안 자고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체력도 돼야 되고 열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 그 20대 창업가들은 뭐 돈도 없고 어떤 경험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정으로 이걸 극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토일을 잠은 다른 요일에 네네. 회사 가서 자는 거죠.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을 줄이면서까지 이제 런칭을 또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또 패턴을 돌릴 수 있는데 사실 서비스 오픈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몰입도 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창업을 함부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해. 쑥을 하면서 창업을 한다. 그리고 중간에 그 만약에 팀원 중에 뭐 여성분이 껴있고 그러면 와, 그 칙칙하게 남들 다 뭐 샤워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3일간 있는 거를 그대로 봐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네요. 이건 좀 재미난 얘기인데 네. 그 집을 제가 신혼집으로 그대로 썼는데 그 이 옷장에 냄새가 빠지질 않아서 특수 업체를 불렀습니다. 냄새 빼는 업체를 불렀는데 저희가 남자 15명이 합숙을 했었거든요. 신혼집에? 그 합숙했던 집이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신혼집이 됐는데 그 업체에서 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냄새 빼기 어렵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남자들끼리 합숙하고 이러면 그런 점은 조금 네.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남자 15명이면 그 군대 네. 거기서 병영에서 많이 나는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거기는 매일 청소라도 하지. 그렇죠. 네. 각이라도 잡고 매일 뭐 이렇게 왁스질이라도 하는데. 그럼 그때 왔던 여자친구분이 아내분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대부분은 이제 아내분이 되셨고요. 일부 그 중에는 뭐 그때 분이 아닌 분도 있긴 하지만 다수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니, 여자친구도 뭐 한 방에 몰아 넣어서 같이 합숙을 시켰는데. 아 합숙까지는 아니에요. 네, 와서 그냥 놀고 있는 그 정도. 둘이 데이트를 해야지 거기 다 나왔는데. 제가 강제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강제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네. 했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금융치료가 보상이 있었나봐요. 네, 뭐 이렇게 자기 헤어져 그러다 결혼할래 남자. 저분들은 정말 다 성공하셨어요. 그 합숙 개발자들은? 제가 첫 사업 저희가 벽에 성공해서 장가가자가 있었는데 네 아직 뭐 장가하고 성공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20대 때 만약에 친구들이 그렇게 막 힘 모아서 창업하고 막 모여서 하면. 뭔가 뿌듯할 것 같아요. 뭔가 성취가 재미도 있고, 네, 재미도 있고 네, 같이 모여서 네. 뭔가 엑시트는 아니더라도 처음 투자 받고 이러면은 네. 그 시열의 느낌이 그 속된 말이지만 좀 뽕맛이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보스 잡았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네.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그 이 뽕맛을 느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저는 엑시트를 하고도 다시 또 창업을 바로 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또 왜 하냐? 그 힘든 과정을 그냥 뭐 한 1년 정도 배낭 여행도 떠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인데 그 아까 뭐 속된 말로 뽕 맛을 잊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첫 번째 엑시 별 큰 돈이 안 됐나 보지. 첫 번째 엑시에서 얼마 벌었는데 바로 얘기하시다. 했어요. 아 저희가 아 그래도 그때 이제 델리픽이라는 회사가 예. 그 티몬이랑 그루폰이라는 회사에서 동시에 오퍼를 받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00억 대 이상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아니 대표님 지금도 큰 돈입니다. 아, 네네. 100억 대 이상인데 네, 최근에 이제 딜이 많이 죄송합니다. 커지다 보니까 제가 소소하게 지트해서 네. 네. 당시에 네. 그때 그냥 100억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럼 본인이? 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한 멤버들도 네, 이제 15명이 나누면 네. 몇 억 안 되잖아. 아 근데 아, 그 당시에 이제 4명이서 같이 창업 대리비 4명이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그걸 느낍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창업을 해야 된다. 진짜 성공을 하려면 백날 유튜브 찍어봐야 이거 안 돼요. 부럽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부터 배우다가 뭐가 우리도 이제 필을 받으면 유튜브 이제 그만하고 가는 걸로. 아 좀 신문이나 유튜브 예. 정말.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한 2년 합수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면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올 뭐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점이니까요. 네 상장이 되는 시점은 이제 그로부터 보통 상장 심사 청구하고 한 4개월 정도.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장까지 개인이 볼 수 있는 시기는 내년 뭐 여름 뭐 정도 돼야겠네요. 네네. 내년 늦으면 4월, 내년 여름이고 뭐 빠르면 내년 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연말에 청구하면 내년 봄. 그럼 지금은 비상장으로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는 비상장입니다. 뭐가 제일 고비였어요? 지금은 아마 영업 다니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하나에서도 하고 오케이도 하고 네. 다 하는데 네. 당신들도 해라 그러면 하겠죠. 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 네. 근데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회사가 한번 완전 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였냐면 저희가 투자한 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다양한 지면에서 혜택을 주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첫 시장은 잔금화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OK 캐시백이나 뭐 이런 저희 파트너들도 잔금화면을 이제 모듈로 붙여가지고 쓰고 계셨는데 중국에서 이러한 잔금화면에 광고를 띄우는 모델을 가지고 어뷰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좀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중국 앱들이 잔금화면을 켠 다음에 유저한테 혜택도 주지 않고 정보를 가져갔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나오면서 피싱하는 뭐 그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서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잔금화면을 모듈로 붙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잔금화면으로 빼야지만 잔금화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일주일 주면서 그걸 다 바꾸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파트너 50개가 넘었고 파트너들이 다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옮겨 태우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그때 구글을 상대로 공정위 소송도 걸었고요. 근데 어떠한 법무법인도 저희 편에 서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은 잠재적으로 큰 고객이고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일 뿐이니까 뭐 구글도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뭐 중국의 그런 어뷰징 하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규정 하나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왜 망하죠?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분 네. 좋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희 네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OK 캐시백에 잔금화면을 저희 그냥 SDK 모듈 하나만 탁 붙이면 바로 잔금화면이 켜지는 형태 그 유저의 잔금화면이 OK 캐시백 스폰서된 네, 잔금화면으로 켜지는 네. 그런 구조였는데 예. 구글에서 정책을 바꿔서 잔금화면에 광고를 띄우려면 저희 사업을 하려면 예. 별도의 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OK 캐시백 앱이 아니라 지금 오락이라는 앱을 만들어야 되는 잔금화면용 앱. 네, 잔금화면용 앱을 그러면, 만들어야 되고 예. 여기에 500만 유저를 다 옮겨 태우는 것까지 해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파트너는 50개인데 일주일밖에 안 준 거죠. 네.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간신히 그 법무법인 중에 한 군데에서 저희한테 좀 너무 불쌍하니까 스타트업 망하게 생겼으니까 저희 편에 서준 법무법인이 있었고 저희한테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파트너는 다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초로 저희 파트너를 다 저희 회사로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서비스다 보니까
상무급 이상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로 다 와주셔가지고 구글 쪽에 이제 요청을 했죠. 저희 파트너들이 화가 났는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구글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항을 좀 소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행히 구글에서 와주셨는데 그때 저희 파트너 대기업들이 많이 오셨다 보니까 구글도 그 사항을 직시하고 바로 구글 본사의 C레벨에 리포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의 시간을 주셨어요. 네. 아 시간만을. 네. 한 달도 그렇게 길어보죠. 네, 한 달도. 아, 되니까. 한 달.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워룸이라고 방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관계된 개발자나 주요 멤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앞으로 모든 정보는 여기로 모인다. 그래서 그 워룸에서 전투적으로 저희가 그 파트너들한테 그 피자 사들고 가서 개발자분들한테 진짜 저희 앞으로 잘할 테니까 휴가 반납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같이 개발해서 넘겨보자 라고 해가지고 파트너 한 명 한 명 다 설득해서 한 달 만에 모든 앱을 다 옮겨 태웠고요. 아, 그럼 그쪽 고객사 또 전산해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죠? 저희가 SDK를 개발을 새로 해서 그거를 파트너도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 달 만에 50개를 다 옮겨 태우는 그 과정을 했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에 몰아넣고 밖에서 문 잠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밥만 넣어줄 거예요. 네, 네, 그때도 당연히 제가 들어가러 간 건 아니고 저희 멤버들이 함께 이거는 워룸에서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그 자발적으로 거기서 거의 진짜 밤잠 안 자고 했었고 실제 키맨이었던 개발자 한 분은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셔가지고 2년 동안 모니터를 못 보는 그 병을 겪기도 했었고 정말 좀 처절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겪고 났더니 사실 어느 스타트업 구글하고 붙어본 스타트업이 한국 잘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끈끈함과 어떤 역량이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명량이 뛰어오는 갇힌 사람들은 우와 크리스 자기야 이러면은 문 밖에서 이렇게 손만 내밀고 있고. 근데 뭐 네. 스타트업의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대기업과 가장 다른 점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스톡옵션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이제 급여 이상의 이득이 생긴다는 점도 있겠지만 네, 두 번째로는 정말로 본인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저희가 투자했을 때는 매출액이 100억이 안 됐던 회사이고 많은 직원들이 합류했을 때 100억이 매출이 안 됐던 회사가 이제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 과정을 같이 겪었던 거니까 그런 회사가 구글이라는 대형 기업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직원들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 시기에 같이 있었거든요. 워룸에서? 아, 워룸에서 같이 있었던 건 아까 이제 투자자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워룸에서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워룸을 바라만 보셨죠. 위에서 채찍을 주셨다고 해서 워룸에서 어떤 놈이 나오는지. 저도 그 스트레스를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있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도 꽤 많이 투자한 투자자였고 뭐 회사가 잘못되면 또 큰 투자금을 날리는 거기도 하니까요. 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혼자 걱정하기도 하고 또 대표한테 막 제가 막 불안한 거를 또 대표님한테 보이는 게 투자자로서는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는 덜 불안한 척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근데 실제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저도 근처에서 봤고 그게 사실 말이 50개의 파트너사를 위한 앱이지 앱 50개를 그냥 개발한 거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위기를 잘 넘겼고요. 사실 그 전후로 매출이 약간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이탈한 파트너사가 당연히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개발을 다 했지만 어쨌든 또 기존의 원앱에 SDK를 붙여서 그냥 원앱으로 서비스하던 거를 투앱으로 서비스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UX의 불편함을 느낀 이제 포인트 사업자 중에 이탈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매출 앱을 두 개 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고객 입장에서는 네. 아. 실제로 매출이 줄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걸 계기로 저희가 탈잠금화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잠금화면 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리스키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까 얘기한 뭐 팝이라던가 안에서. 네이티브 광고라던가 진짜 플랫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금화면 매출 비중이 뭐 20%가 안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잠금화면의 매출은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됐네요. 굉장히 맞습니다. 큰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잘 되는 데는 뭐 이런 것도 전화위복이 되냐? 저희는 잘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잘 나간다 싶다가도 네, 잘 되는 집은 잘 되죠. 그래서 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이 모여 있으면 네. 이제 전화위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월요일에 모여 있을 네. 팀들이 필요한 거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근데 이제 리더가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또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직원들이 부사장님은 사업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이 사람은 되겠네. 쟤는 안 돼. 네. 이게 이제 대충은 가려지실 거예요. 그 가려지는 게 뭡니까? 물론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나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야,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은 보통은 되고 이런 특성은 잘 안 돼 하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정확히 딱 어떤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창업자분들을 보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약간의 느낌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약간 통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주나 이런 게 뭐 통계학이라는 네, 말씀을 예. 하시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이제 창업자분들도 저도 1,000명이 넘는 창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관우 대표님 급의 창업자들이 있어요. 딱 만나보면 아 이관우 대표님 만났을 때 느낌이 드는 창업자들. 관상입니까? 아, 그 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느낌이 드는 창업자. 말씀하시는 거나 뭔가 사업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정성적인 거긴 한데요.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성공하신 창업자분들을 초기부터 투자해서 성공하시는 경험을 같이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딱 만났을 때 데이터룸이 나뉘어지는 거죠. 아 이분은 요게 있구나. 약간 빅데이터처럼. 빅데이터처럼. 예. 뭐 요게 있구나. 뭐 여기 있구나. 뭐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당연히 100% 맞지 않고요. 그게 뭐냐고요. 누구는 그게 누구는 되면 한 4천억 정도 되겠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진 않고요. 누구는 잘 돼봐야 한 200억짜리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근데 사람은 좋네.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에서 나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은데 좀 정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사실 되게 많이 봐요. 이게 굉장히 정성적인 건데 사실 대표님들이 투자자를 만나서 하는 커뮤니케이션들이 결국은 또 본인 임직원들과 하는 커뮤니케이션과도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자를 잘 설득시키는 대표님들은 어쨌든 직원들도 잘 설득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분께서도 회사를 경영해 보시면서 깨달으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어쨌든 말 더럽게 안 들어야 되나? 모든 분들이 어쨌든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로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겪으면서 아 이분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분이구나라고 보이면 아마 그게 이제 임직원분들에게도 좋은 비전을 심어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딱 정확한 목표를 보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일 것 같고요. 좋은 리더 되게, 뭐 이런 거 네.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나본 그 좋은 창업자와 안 좋은 창업자의 가장 또 다른 점이 이제 안 좋은 창업자분들은 화가분들이 많으세요. 그림은 기가 막히게 그려. 근데 실행이 안 돼요. 엑세큐션을 못 해요. 근데 이게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은 이제 그 거기에 맞는 업종에 계시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언하는 업종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실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실행을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너무 크게 사업을 얘기하면 오히려 디테일이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은 니치 마켓이고 지금은 큰 시장이 아니어도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1등 하고 있다. 작은 산업의 1등 기업은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 그 산업이 커지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해요. 제가 직방을 투자했을 때도 직방이라는 회사가 월 매출 한 1억 정도일 때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1등이었어요. 그 당시 MAU가 한 20만? 30만 사이 정도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MAU가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작은 영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디테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행을 했던 거고 어쨌든 그 영역에서 최고 회사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행력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사업은 직접 안 하세요? 아 근데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제 저는 타고난 조연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병헌이나 정우성처럼 생겨서 태어난 게 아니면 이제 조연 배우로서 활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주연으로서 타고난, 그러니까 배우로 따지면 잘생기게 태어난 것처럼 이제 리스크를 기꺼이 테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타고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투자를 이제 벤처 투자 10년 정도 했는데 10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아, 나는 스타트업 창업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구나. 저는 투자자로서 참 길게 이제 다양한 회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긴 시간을 보내 근데 최적화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투자자로서 지금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굳이 그러네. 스스로 창업을 안 하는 거. 직방이 매출 1억인데 투자를 했대요. 지금
뭐 10배가 아까 전에 늘어서 지금 뭐 유니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시고 그러시는데. 한 2만 4천 개쯤 투자한 거 아니야? 다야 다 있어 다. 빅방어도 어디 중에 하나.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 저희 이제 부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 네. 이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아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선택을 받고 싶어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커진 기업은 아니니까. 네. 그럼 VC한테 투자를 받으려면 네.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일단은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오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VC와의 접점이 좀 늘어나야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AI 뭐 로봇이 아니거든요. 투자는 그냥 이 회사 좋은 것 같네요. 오늘 투자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의 케미스트리를 맞추고 그리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왜냐면 뭐 회사의 숫자가 나오기 전에 투자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비전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또 투자하고 저희만 해도 7년 제가 투자한 지 7년이 돼가는 거니까 뭐 7년 10년 긴 시간을 같이 겪어 나가는 거여서 일단 이 업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고 하면은 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건 뭐 본인이 아는 지인을 열심히 소문하면 그 중에 아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뭐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또 훌륭한 심사역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회사 외 회사에도 또 막 이제 젊지만 또 제가 저의 10년 전처럼 이제 새로운 회사를 발굴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있는 심사역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접점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훌륭한 대표가 되기 위해서 뭐 본인을 갈고 닦고 그리고 이제 좋은 분들을 최대한 잘 모셔서 이제 같이 함께하는 우군들이 어쨌든 또 든든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작은 시장에서라도 1등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VC 관점에서는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산업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성장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니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장에서 1등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또 그 산업이 커지고 본인이 그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더 큰 회사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마이크로 포커스라는 저희 레이저 포커스 또는 마이크로 포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더 집중해서 어쨌든 그 사업을 좀 어떤 영역을 잘 발굴해서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관우 대표님 사업하시다 보면 아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서비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 얘를 불러서 한 소리 해 아니면 한 번 더 참아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뭔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본인의 기준이나 요령이나 뭐 가치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업을 해보다 보면 한 30명일 때는 사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30명까지는 직접 다 체크할 수도 있고 이분 성향이 어떤지도 알 수 있는데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팀원에서도 저희가 제가 그만둘 때는 100명에 조인해서 1300명일 때 매니징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고민했던 것, 지금 고민했던 것. 결국 조직이 커지면 방향성이라든지 핵심 가치가 저도 기분 좋을 때랑 기분 나쁠 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컬처북이란 걸 저희가 만드는데 회사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를 처음에는 이제 창업자가 정하는데 현재는 핵심 가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멤버들이 함께 그 버즈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를 함께 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핵심 가치 안에서 뭐 우리는 어떤 인재상을 뽑을 거냐 어떻게 일하는 게 핵심 가치인 거냐 그리고 그 시상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이 이 핵심 가치에 부합하게 하셨는지를 그 컬처북을 바라봅니다. 저도 진짜 힘들 때 아니면 어려운 의사결정일 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그 컬처북의 핵심 가치나 저희 비전 미션을 다시 돌이켜보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핵심 가치가 저희는 자율, 성장, 그다음에 소통, 고객 중심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인생을 가장 자율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즈빌이 저희가 자플랜이 점수가 4.2점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는 핵심 가치가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멤버들도 자율적으로 일하고 이분들이 버즈빌 마피아 언젠가 창업가가 되는 걸 목표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입니다. 사실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성장함과 동시에 회사도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의 욕구로 주변의 동료에게 자극을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버즈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업자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꼭 버즈빌에 한번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4.2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연봉도. 네네네. 저희가 페이스북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국내 와. 스타트업 중에는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아. 저쪽 말고 이쪽으로. 바꾸셨어요. 저쪽으로 갈게요. 그 네. 연봉 수준이 페이스북이 단 말이죠. 네. 아. 저도 뭐 이렇게 한 말씀 네.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 컴퍼니 K 파트너스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회사인데 첫 번째는 창업자 중심의 이제 신주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창업자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 또 더 긴 시간을 이제 함께하면서 이제 동고농락하면서 이제 투자 이후에도 밸류에드하고 같이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제 벤처캐피탈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두 번째 장점이 저희가 되게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니어 심사역이라고 본인이 하는 딜에 대해서 저희가 가중을 낮게 두고 이 친구는 어린 친구니까 잘 모를 거야. 이 친구가 투자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많은 기회를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저희 회사에 와서 그때 팀장이었는데 이제 2014년도에 투자한 회사가 직방, 리디 그리고 2015년도에 버즈빌 이런 회사들 투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인 시절에 이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요. 이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제가 뭐 고속 승진해서 이제 부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굉장히 이렇게 수평적인 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열려 있는 회사다. 그래서 또 좋은 분들이 또 저희 회사에 같이 합류해서 앞으로 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을 맺고 싶습니다. 네. 한 시간 내내 협력 관계였다가 네. 마지막에는 자기 회사로 우리 회사로 와야지. 공격적으로 이제 내가 오늘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았으면 자 그럼 1분씩 드릴 테니까 서로의 회사를 헐뜯어 보세요. 이걸 좀 해볼까 하는데 참았습니다. 네. 친구라고 하시니까 상품은 네. 인재라고 느끼는 게 마지막 한마디가 전부 다 이 인재 뽑는 가만히 시켜주셔서 그렇지. 뭐 저분들이 뭐 투자가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 사실 사람 필요하죠. 네, 사람이 최고죠. 사람. 자 이렇게 오늘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스머프 첫 방송 함께 하셨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스머프. 네. 예, 이름이 조금 간질간질하긴 하지만 네. 오늘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제가 좀 배가 고프거든요.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네. 이제 한 기업 매주 하나씩 나오게 되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아니면 대표적인 VC분들 여러분들은 네. 다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유니콘 기업을 넘보는 스타트업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저희 이거 같이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아 이거 여기 있습니까? 네. 아 예. 박하야 나도 혼자 자, 하는 게 합시다, 가장 합시다. 베스트 것 같긴 한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이거 네. 다 다시 할까요? 예. 자 시작. 네, 유니콘 기업을 넘보는 스타트업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